한국 타투의 현 주소를 기록하고 타투이스트 분들이 또한 예술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고요. 감상자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타투는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 그리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 이러한 위태로운 경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당당한 하나의 문화예술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에 그냥 가다놓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또 반영하는 전시잖아요. 현재는 문신이 쿨하다, 패션이다 이렇게 좋은 인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그런 인식이 아직도 공존하는 시기이고 이런 과도기적 부분은 제 작품에도 한번 담아봤어요. 몸의 세기는 그냥 패션 정도를 넘어서서 좀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타투이스트들 도안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도안들이 움직이거나 그려지거나 좀 더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재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대 때부터 돌로 나무에 파서 그림을 그리던 거라 나무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때 나무에다가 기원하던 그 느낌을 재현하고 싶어서 최대한 위로 곧게 뻗어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의 형태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통나무를 이용해서 조각된 것들. 타투 디자인을 할 때 꼭 인테리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 전시도 일종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구도와 배치를 함으로써 한 방이 조화롭게 오브제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투와 지금 전시의 가장 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로색이다, 우리 308이 하는 조각하다, 되게 일방향성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너한테 색이다, 그래서 공간이 관람객에게 색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고요. 조향, 음향, 그리고 설치물, 그리고 시각적인 다른 것들을 좀 재미있고 즐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서 타투라는 장르가 진짜로 순수히 낙서인 느낌이어서 처음에 타투 시작했을 때도 좀 소외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낙서 타투도 이제 하나의 장르라고 저는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투를 새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떠나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가성을 충분히 띄고 충분히 풀어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타투를 한다라는 이 전시를 보고 아, 타투이스트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타투이스트들을 이제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이유에 대한 메시지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투는 단순한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타투를 사람들이 새길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자신의 타투를 새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투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뭔가 그림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거를 뭔가 영상적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검은 봉다리에 담겨있던 금반지였다. 실제로 금반지지만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 담겨있으니 누가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타투가 지금까지 검은 봉지에 담겨있었는데 지금 이 전시가 이 타투 발전에 대해서 큰 걸음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